이렇게 많은 관객 여러분을 모시고 야외에서 공연하는 건지 정말 너무너무 기다렸고 설레게 긴장되면서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. 정말 제가 내내 노래를 듣는 동안 밑에서 듣는 동안에 너무 제가 막 그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처럼 막 소리 지르고 막 가슴에서 막 쿡쿡쿡거리고 막 그랬습니다. 정말 오늘 막상 이렇게 올라와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핑크색과 뭐 노란색과 난리가 났어요 지금. 네, 우선 오늘 그 서대구역 KTX 개통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려야 되겠죠. 정말 축하드립니다. 너무 좋아요. 여러분들 행복하시죠? 네, 이날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. 네,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. 자, 이번에는요. 제가 작년에 설레는 마음으로 언젠간 이런 봄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만든 곡이 있습니다. 이제 곧 6월이 오면 이 도라지꽃이 참 예쁘게 보랏빛을 또 흰색과 더불어서 도라지꽃이 피는 달인데요. 저의 신곡입니다. 사실 작년에 나왔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가까이에서 불러드릴 기회가 없었어요. 오늘 축하하는 무대에서 오늘 많은 우리 후배 가수들도 신곡들을 막 들려드리더라고요. 그래서 저 역시 오늘 앞으로 도라지꽃을 보기 위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이젠 더 이상 어두운 날이 아니라 봄날의 기운이 여러분들 한가득 하시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도라지꽃이라는 노래 보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